멀리서 오셨다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오실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조금 무기력함이 많이 와 계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왜 뭔가 모를 회의감, 무기력감이 자꾸 나를 짓눌립니다. 또 그게 그대로 그 기운대로만 내가 따라가면 그게 문제가 될것 같지도 않고 이 몸걸음을 하지도 않으셨을 테지만 반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언가 이 틀을 깨야 되는데, 무언가 나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또 소생하려고 하는 기운도 5대5로 이게 내 안에서 번뇌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사주를 미리 좀 받아봤는데 지금 임술생에 지금 와 계신 김씨 우리 대주님께서는 사주로 볼것 같으면 내가 그냥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사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매우 어려워요. 이거는 매우 어렵고 사실 나는 무언가 공부를 해서 정말 당신이 초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공학 박사가 된다든지 공부로서 무언가 기능을 풀어먹을 무언가 배워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배워서 무언가를 풀어 드셔야 되시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 배워서 직업을 앉더라도 참이 직업이 한 자리에 안정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한 길을 꾸준하게 가기에는 장애와 역경이 수시로 2년마다 찾아드는 형국이에요. 2년마다. 한 해가 잘 좋았으면 한 해가 또 나를 도로아미 타불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해가 내가 으쌰으쌰해서 용기를 가져볼 만하면 또 다음 한 해가 나한테 어떠한 벽을 만들어서 나를 자꾸 커나가는 것을 자꾸 주저앉히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 왔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태어난 일주를 볼것 같으면 나한테는 이 일주에서 조상의 역마가 들어와요. 이건 역시 흔히 아는 가물의 기운, 조상의 기운을 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요, 특징적으로 어떠한 나한테 악재가 닥칠 때 삼재수라든가 상문수라든가 아홉수라든가 일곱수라든가 이럴 때 무언가 인생의 변화 운기를 뚜렷하고 확연하게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상의 역마가 가득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사탕 발림처럼 들어오나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득이 안 되는 인덕이 되기가 어려워요. 인덕이 되기가 어렵고 오랜 인연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서 마음 놓고 무언가 의지 그 의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가 나를 배려하기보다 내가 무언가 끌려가서 겨우 그 인연이 길게 갈 수는 있겠지만 내 의지 자의적으로 내 고집을 펼치면서 상대를 끌고 들어오기에는 어렵다 하니 장사나 영업성은 매우 매우 현재의 그 기능이 떨어지실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배워서 무언가 역마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앉으라 했다. 그러니 이분은 직장에 계신다고 하면 엔지니어이실 거고 앞에 계신 분은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셔야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거죠. 네.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36까지는 괜찮아요. 현재 나이 42이고요. 36까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 대로? 네, 그때까지. 그치. 네. 36 37 초반까지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어. 뭐이 상태로 간다면 내가 나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그렇게 내가 커나갈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37 후반부터 38 그때부터 나한테는 내가 가는 노선과는 다르게 무언가 자꾸 내가 한발 나가면 두발 후퇴해야 하는 한 푼을 벌면 뒤로다가 손재가 두발 이렇게 유발이 되고 무언가 현실적으로 하시는 일에 있어서 꼬여간다라는 직감적으로 받으셨을 거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9이 되고 40이 될 때에는 아 뭐야 이거 왜내 맘대로 이렇게 안 되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금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왜내 뜻대로 하나도 이렇게 안 풀려? 답답해 미치겠어. 마흔에서 마흔 하나로 넘어올 때는 아 코로나여서 놈들도 그러겠지. 이제 마흔 둘로 넘어가려고 하니 아닌 것 같아. 나만 유독 그런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먼길 발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타고나기를 유복하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가 경제적으로 되게 탄탄하고 유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김씨 앞에 계시는 대주님께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대주라고 부를게요. 아직 장가는 안 가셨지만. 김씨 대주님께서는 사람이 악하지가 못하고요. 끊고 맺음이 잘안 돼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입속을 못 차리는데, 일이라도 많으면, 그래, 이윤을 조금 작게라도, 뭐, 그래, 서로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하겠지만, 지금 시대 경기가 어지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감도 주른데다가, 거기에 이 일감 자체가 내가 내 고집을 못 펴. 내가 내 고집을 못 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아 그냥 이렇게 해. 아 그냥 저렇게 해. 내가 거기서 좌지우지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팔이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니까, 어떠한 한 가지를 마무리 지어놨을 때는 기운만 쭉 빠지고 개뿔이나 내 앞에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첫 번째 원인은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의 기질적인 특징 자체가 맥부 끊음이 안 되고, 또 내가 분명하게 내 의사를 차갑게 전달하지 못하는 성향도 있지만, 내 사주 안에 이러한 조상의 역마가 잔잔히 오던 것들이 회의를 만난 것처럼 유독 그 파동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파동이 너무 커졌다는 거야. 그러니 기존에 살아온 방식으로 나는 그대로 살아갈 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내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면 너가 계속해서 뒤로 후진해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지금 많이 쫓기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잔잔하게 오던 조상에 대한 역마의 파동이 왜 이렇게 휘몰아치고 거세졌냐면, 당신이 36까지는 괜찮았지만 37 상반기가 지나고 하순으로 들어서면서 나한테는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초년 성주운이에요. 그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그중에 하나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성주운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잘 시켜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운받아라 하는 게, 운이 그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주는 게 운받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운이 들어오니 그거를 안정화시켜 놓는 거야.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걸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초년의 성주운이 37 후반부터 들어는 왔지만, 이때 이 시기에 분명히 37, 그러니까 36, 7, 8, 9에 걸쳐서 당신 집안에는 양부리의 상문이 지금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가부리에 집안상이 난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아닌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집안상을 전혀 몰라요, 그 시기쯤? 그 시기에는 들은 게 없었어요. 들은 게 아, 그 친형의 형수 아버지 형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 아버지는 사돈이니까 집안이 아니잖아. 그러면 따로 내 없었는데. 어머니, 내 아버지, 외가 친가의 집안분들, 아버지 형제나 어머니 형제나 사촌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내 36에서 39 상간에 상이 나면서 내 운기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 운기가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이 좋게 풀려나가던 것이 예상 밖에 그 방향성을 띠게 돼요. 어떠한 현장이나 어떠한 무언가를 진행했던 일이 생각지 않은 결과로 흘러갔던 일이 있을 거예요, 고 시기쯤에.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서 무언가 일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이 틀려져. 결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작업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자꾸 말이 틀려지면서 내가 어려워지는 계기를 마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5년, 지금 23년도 온기를 볼것 같으면 나한테는 22년의 연장선이에요. 22년의 연장선. 사실상 22년도에 나는 인덕이 들어와야 되고 문서운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그래도 22년도에는 무언가 일감이 생겨났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아요. 22년보다 지금의 일은 더 많은 것 왜냐하면 같아요. 22년도 상반기를 볼게 아니라 하반기를 봐야 돼. 나는 11월생이거든요. 22년도에는 나한테 인덕이 들어오고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그 기점이 9월 이후예요. 음력 9월 이후.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부터 나한테는 무언가 일감이 들어오고 주변에 어떤 제의나 말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게 거기서부터의 23년도가 연장선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한테는 지금 조상의 역마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뒤로다가는 허탈함이 계속 움직이기는 하니까 한 푼을 벌어도 벌기는 벌 거야. 그런데 본인이 예상했던 그러한 어떠한 그 대가성을 다 찾아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집안에 가서 한번 차차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이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36에서 39, 40 상간에 그 안에 분명히 집안상이 제가 문제가 되는 건두 개가 들어오거든. 집안이라고 하면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내 부모님 형제분들, 그다음에 내 사촌지간 이렇게 양부리가 이게 집안인데 이 안에 분명히 상문이 나신 일이 있고 또한 가지는 내가 그 어른들을 두고 볼것 같으면 그 산이 있잖아, 산.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무속인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묘를 얘기를 해요. 묘를 이장을 하셨는지 화장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묘를 조금 옮기신 일이 있어요. 본인이 그 집안의 장손이 아니고, 또내 부모님도 첫째 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나는 첫째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어른들 중에 첫째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왜 내가 탑니까? 우선은 자손들, 다탈수 있는데 어떤 자손들이 타냐? 내 사주 안에 귀문관살, 조상의 살이 있는 자손만 탑니다. 조상의 살이 있는 자손만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미 조상의 살이 있어요. 살이 있어서 지금 결론지어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거다. 특히 38부터 40살, 41살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내 맘대로 일이 안 풀렸을 거다. 왜냐면은 나한테는 조상의 역마가 있는데 유독 그 시기에 파동이 너무 커져서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를 못하고 사람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내 욕심을 못 차렸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민년을 접어들면서 임술, 인호술에 합이들다 보니 내 생일은 11월 달이고 음력 9월 달을 기점으로 운기가 다시 열리기는 하나, 앞에서는 열리나 뒤에서는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에는 앞에서만 바쁘지 뒤에서는 실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한테는 이 조상을 차라리 먹여서라도 구슬에서라도 대접을 해서라도 내가 이 조상의 역마를 재우고 가시는 것이 지금 나한테 인호술의 합으로 들어온 작년 9월 이후, 양력으로 10월 이후에 어떠한 문서운, 인덕운 이런 것들을 결과치까지 끌고 가서 좋은 경제적인 안정화를 찾기에 지금 시점이 본인한테는 결심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묻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하는 일을 지금 바꿔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마땅하지가 않은데, 본인이 마땅히 생각해 둔 것도 없을 건데요. 그죠? 마땅한 게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일을 했는데 허탈감이 있고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바꿔보려고 하는데 허탈감과 결과물은 네가 직업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바꿔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에서는. 이 역마, 조상에 대한 네. 역마를 안 쳐놓고 그나마도 네가 이 기술은 내가 눈 감고도 이렇게 자다가도 할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이라 하거든. 뭐 하시는 일이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그 인맥으로 쌓아온 것도 있고 밥은 안 굶어요. 한 일하는 지금부터 일하는 양에 따르면 재물도 모을 수 있지만 참 희한한 게 끝에 가가지고 이게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되고 하거든. 그거를 막감만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고맙습니다.